추자연 가족사 공개 동생 사고사 모상처. 추자연 가족사가 공개됐다. 22일 방송된 TV 조선 별별 톡쇼에서는 최근 출산한 추자연과 관련된 소식이 전해졌다. 이날 방송에서는 추자연이 과거 한 중국 프로그램에서 가족사에 대해 언급한 장면이 전파를 탔다. 당시 추자연은 17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다. 아버지가 새 가정을 꾸려 이복 형제가 셋이 있다고 운을 뗐다. 이어 추자현은 동생이 사고로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다.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엄마가 날 많이 혼냈다. 네가 대신 떠났어야 해서라고 혼냈다. 나이 들고 나서 이해되는 게 엄마는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했던 것 같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. 추자연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친할머니로부터 구박받은 사실도 털어놓은 뭉클함을 안겼다.